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은 벌써부터 봄의 기운이 손짓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봄꽃이 활짝 필 때쯤에는 저도 봄소풍으로 기분을 환기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때 말이죠. 3월부터는 열마루에서 본격적으로 알찬 기획 프로그램들이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기대작은 역시 연극 오이디푸스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일단 출연하는 배우부터 클래스가 다르네요. 오이디푸스 역을 하는 배우 황정민의 이름만으로 이미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오카스테 역의 배우 배혜성까지 합류하여 연극 오이디푸스야말로 3월에 놓칠 수 없는 단 하나의 공연이 되었답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미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원작에서부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장치가 많은데요. 이를 연극 리처드 3세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던 서재영 연출 한아름 작가 콤비가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로 긴장감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란 말은 부어오른 발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원이 왜 극중 주인공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펼쳐지는 예울마루의 오이디푸스를 관람하시면 그 궁금증이 해결된답니다. 3월의 소식을 전해드린 예울마루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2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저는 3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